해피들이다. 제시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샤넬 룩이 탄생합니다. 저 너무 이쁘다. 토끼야 토끼. 나 토끼. 저는 나무늘. 제가 더 성숙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만족해. 아, 근데 오늘 되게 둘이 시밀러 룩이야. 맞아. 제시와 키키죠. 제키. 제키. 제키는 160cm입니다. 저 여자 진짜 귀엽다. 얼굴이랑 키가 말이야. 완전 모델이다. 와, 모델이시다. Hi,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Oh, thank you. Hi. Are you a model? Yeah. Where? Here. You really? I'm a YouTuber. Oh no. 제시 언니 저 저분이랑 한 찍었어요. 오늘 조금만 좀 그렇죠. 네. 같이 한번 찍었어. 좋았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저의 패션 스타일이나 좀 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100점이요? 눈에 딱 띄었어요. 아, 눈에 딱 띄었어요?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눈에 딱 지금 저는 몇 명 안 띄는 오, 감사합니다. 다 빠졌다. 다 빠졌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분들 다 빠져가지고 저희가 걸린 걸로. 도토리 키 제키. 제키는 160cm. 저는 사실 159.3이에요. 와! 나 159.7인데? 어? 언니. 근데 너가 나보다 더 커 보이던데? 뭔가? 오늘 언니가 저를 패션계에 저를 입문시켜 주셨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까이를 어떻게 봤냐면 사실 이쁘다. 하늘하늘하다. 그래서 내 여행 갔을 때 이쁘면 좋겠다. 저는 네. 뭔가 봄을 위한 이집트풍 느낌의 여성스러운 스타일. 보통 이제 패션쇼 하면 하이힐을 신고 걷는데 걔네는 이제 이집트 느낌을 정말 내려고 단화를 신고 걷는 것도 있었고 보통 원래 이집트 풍을 느낌을 내려고 하면 골드, 블랙, 말라카이트 색깔, 청록색 같은 울트라마린 컬러 이런 네 가지 색깔의 배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이에는 이제 봄을 겨냥한 SS 컬렉션이기 때문에 컬러는 파스텔 봄의 컬러를 차용하고 형태나 뭐 디테일 요소는 이집트 풍을 가져온 듯한 느낌? 조금 일반인도 소화할 수 있게끔 맞아. 차용을 했다. 왜냐면 샤넬은
좀 강했어. 샤넬도 맞아. 이집트풍이었는데 19년도 FW가 샤넬도 이집트풍이었는데 조금 과했잖아. 뭐 물론 가격대도 범접할 수 없지만 맞아, 맞아, 맞아. 메카이에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소화할 수 있는 보머 스타일의 이집트풍이었다. 페이에는 반면에 요즘에 약간 지향하는 여성상 있잖아요. 엄청 여자들이 강인하고 난 잃을 거 없으니 나를 찾겠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 게 되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완전 대비돼. 완전 고전적인 여성을 조금 현대적으로 풀은 거랑 완전히 완전 미래지향적인 느낌? 내가 평상시에 난 많이 샀던 브랜드여서 조금 더 애착이 갔던 것 같고 처음 봤어요. 네. 나는 많이 샀어. 근데 점점 갈수록 더 과감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모델들도 일부러 그런 느낌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성경아 씨라든지 누가 봐도 매니시아 하면서도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미가 된 분들을 모델로 내세운 것 같고 까이에는 정말 여성스럽고 좀 여리여리한 여자들을 섭외를 했다는 까이에가 좀 아쉬웠던 게 좀 저처럼 뭐 핑톤 검은 분이 없었어. 파스텔톤 잘 어울리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너무 SS를 봤으니까 당장 다가오는 겨울은 어떤 컨셉이 유행할 것 같아요? 올해는 하운드투스가 유행이죠. 아 진짜? 왜냐면 샤넬에서 밀고 있거든. 아 나 하운드투스 콘트 버렸는데. 아 내가 말했지 옷장이 크면은 좋겠다. 유행은 돌고 도니까 놔두면은 좋으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또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소재를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는 게 중요하구나. 나는 그래서 소재 되게 중요하게 보고 옷 나 10년 넘게 입은 옷은 많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간이 다니다가 사실 이번 달은 조금 아껴 써야 되긴 하는데 근 두 달 동안 못 볼 것 같은 사면 잘 입을 것 같은 트렌디한 니트 정도로 발견했어요. 10만 원이에요. 언니는 살 거예요? 난 사지. 나는 어떻게 합리화해요? 나 같은 경우는 사이즈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진짜 예쁘고 나한테 잘 맞으면 그냥 사. 아 일단 사? 일단 사. 그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사놓고 후회한 적은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모든 일에. 일단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많은 사고 나서 깨닫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학원비가 많이 들었어. 그죠. 쇼핑 학원비. 그죠, 그죠. 막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그죠. 남자도 똑같아. 지금도 여러분. 반품 되게 많이 해. 남자는 반품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치. 어쨌든. AS도 안 돼. 저희 언니가 못 믿겠지만 결혼을 했었어요. 벌써 한 5년? 어쨌든 결혼이나 남자 보는 눈이나 옷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일단 좀 많이 쌓여야지 내가 나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반품 안 할 거를 최대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단점은 다 있지만 내가 제일 추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맞아.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같은 옷도 사실은 누가 입냐에 따라 다 다른 것처럼 같은 남자도 누굴 만나는지에서 되게 다른 거예요. 완전 퍼펙트 가이일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그치 그런 말 있잖아. 누구한테 쓰레기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엄청난 선물이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옷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옷 얘기입니다. 옷 얘기입니다. 점수를 매겠다는 오늘도? 아 점수요? 10점 만점에? 9.5요. 9.5요? 왜요? 그냥 이 옷이 다 했다. 옷이 일단 다 했어. 나름 신경 쓴 거거든 이런 포인트들? 디테일 있다 했어 내가. 아니잖아 근데, 디테일하게 봐야지 보인다고. 그래 디테일하게 봐야지 보인다고. 그래, 그게 디테일이지. 그게 포인트거든요 사실. 나는요? 제시아가 이제 사실 언니 평소에 제가 옷 잘 입고 워낙 유명해서 너무 예쁜데 오늘은 사실 조금 키키보단 못했다. 요 정도. 그래서 한, 아쉽게도 그냥 8.5? 8.5 정도? 요 정도 줍니다. 아니, 일단은 뭐냐면 패셔니즘입니다. 사실 귀찮음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속눈썹에서 키키한데 떨어집니다. 아, 메이크업인가요? 네,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눈썹 당연히 이런 데는 붙이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속눈썹 안 붙이고 오셨더라고요. 아, 귀찮아. 7cm짜리를 신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탐스로 갈아신 거거든요. 근데 보이냐면? 보이냐면. 탐스로 갈아신는데 어쨌든 패셔니즘은 아픈 거 티내지 않는 그런 노력은 있는데 언니가 지금 그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속눈썹 점수, 힐 점수 뺐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 맞아. 마이 웨이. 마이 웨이. 야, 제가 힐이... 점수를 무슨 매기겠어요 근데. 힐이고 나발이고 키가 컸으면은 맞아. 힐 신을 필요도 없어.